자, 금평 이어서 보겠습니다. 490페이지. 자, 금평 비판, 이것도 B에서 C급 정도 됩니다. 책임 필요합니다. 자, 저는 대비오차가 나왔는데, 자, 나온 거 보자. 특정 피평정자에 대한 평가가 바로 직전에 피평정자가 대비돼서. 자, 무슨 말인가 보자. 이거 보자. 이 앞에 친구는 만명 가운데 1등을 해. 뒤에 친구는 만명 가운데 100등을 해. 근데 사실 만명 가운데 100등도 잘하는 게 못하는 게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하다 보니까 대비가 돼가지고 100등이 아니라 뭐 600등, 700등을 평가하는 것들. 이 바로 대비오차예요. 자, 이번에 연쇄 효과 아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다음 세 번째, 집중하를 다른 말로 중심하라 그래. 모든 사람들을 중간 점수로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관대화를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을 후하게 평가하는 것은 관대화. 이 관대화의 반대말이 뭐예요? 엄격화예요. 학점을 짜게 주는 것들 다 엄격화에 들어간 들어가.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네, 관대 엄격화를 합해서 우리는 규칙적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청계적 오류 자체를 얘기할 때는 평정자의 평정 기준이 이게 일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순간적인 여러분들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평가가 좌우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기분 좋으면 관대가 다잘 나가고, 기분 나쁘면 막 학점 짜게 주고. 이게 지금 바로 뭐다? 청계적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시간적 오류를 다른 말로 적어보자. 그것을 근접 형태에 의한 착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칠판에 뭘 적어놨어요? 근접 형태에 대한 착오. 최근에 근무 실적이나 능력을 중시해서 평가하는 것을 시간적 오류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간적 오류의 방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가자. 여러분들 491페이지 맨 위에 평정센터에 설치라는 게 나와. 그 다음 밑줄. 자, 평정센터를 얘기할 때는, 여기 보자. 평정을 전담하는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이런 평가하는 걸 얘기해. 1년 내내. 그럼 1년 내내 평가하는 거니까, 최근의 근무 실적이나 능력을 중시하는 시간적 오류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어. 있지. 그래서 그 하나 체킹. 그게 출제 한번 나왔었지. 지금 얘기한 게. 논리적 오차를 얘기할 때는 평정 요소가 논리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관념의 오차란 말이 나오죠. 자, 이건 이거 얘기해 보자. P면 뭐다? Q이다라고 파악하는 걸 얘기해요. 뭐다? O면 뭐? P면 Q다. 근데 요게 여러분 참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P는 Q를 위한 충분 조건이면 참명자가 돼. 근데 논리적 오차는 필요 조건을 충분 조건이라고 오인하는 걸 얘기해. 이걸 뭐라 한다? 우리는 착오로 얘기해. 한시해 보자.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시험 봤어. 평균이 100점 나왔어. 그럼 평균이 100점이면 영어 만점, 수학 영어 만점이다. OX. 그건 필요 충분 조건이지. 평균이 100점이면 당연히 이쪽에 영어도 100점이 나와. 나오죠. 근데 거꾸로 얘기해. 이거 보자. 영어가 100점이면 평균이 100점이다. 평균이 100점 되기 전에 영어도 100점, 다른 것부터 100점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러니까 필요한 조건에 불과한 거 아니야. 그걸 충분 조건 오인하는 걸 얘기해. 하나만 더 해볼까? 날씬하면 미스 코리아다. 날씬하다는 것은 미스 코리아가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야, 필요한 조건이야. 필요한 조건이지. 근데 그렇게 파악하는 거야. 바로 뭐다? 논리적인 거죠. 하나만 더 볼까? 연습해보자. 기억력이 뛰어나면 지식이 없다. 여러분들, 지식이 높다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조건은 기억력이지. 근데 기억력이 높다고 지식이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논리적 오차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 오차가 뭔지 알았습니까? 이거 가장 정확한 표현이야. 이거 혼동 많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쌍가루 8번에 상동적 경향. 그걸 고정관념의 오류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출신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 없어? 남자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 없어? 지금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길가에서 보자. 남자가 담배 피는 경우가 있고 여자가 담배 피는 경우가 있어. 어느 게더안 좋아? 솔직히 남자가 피는 거 여자가 피는 거? 남자가 피는 거안 좋아?
사실 아직까지도 그런 고정관념이 남자가 피는 건 여자가 피는 것도 안 조합해. 둘다안 조합해. 담배 피는 게안 조합이는데 여자가 필때안 조합해. 사실 고정관념이 있는 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생각 안 할게요. 뭐 남자나 피라 여자가 피라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이렇게 해야 하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사고는 아마 여러분 아버님이랑 어머님 사고하고 선생님 사고랑 비슷할 거야. 그래서 아마 이제 담배 필 때도 남자가 필 때는 약간 좀 무마시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자가 피면 여자가 하면 담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 이게 좀 상동적 태도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 여기 보자. 출신 학교에 대한 편견이 있어 없어? 스카이 대학 나온 무조건 능력 있다고 파악하는 거. 그게 바로 뭐야? 상동적 균형이 이런 이해했어요?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어 없어? 인천 사람들 그럼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 오래전에 인천 선생님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는 사람들 인천이 고향인 사람 그럼 인천에 대한 편견이 있는지 알아 몰라? 인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1번 짜다 2번 짜다 3번 더 짜다 뭐 일본 사람들 여기서 짜다 그래 왜? 바닷물이 있으니까 근데 그 편견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 짜 인천 사람 짜안짜 선생님 보자. 이건 있다. 수도권 사람들 자체는 좀 합리적 아니야.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어도 보통 음식을 먹고 난 다음 여러분들보다 더 지페이 그러고 해야 하네. 우리 그지만 각자 냅살이 기계 많이 하잖아. 그러면 각자 먹자고 하는 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한 번은 저 아랫지방 이제 강의 내려갈 텐데 처음 내려가서 이제 거기 이제 선생님이 다음 두 번째 날 거라 밥을 산대.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가자니까 그러니까 밥값을 내려가 아유. 제가 그건 제가 냈으니까 무슨 말이야 막 화를 막 내. 그러니까 본인이 다 냈어 무슨 미안해서 아 다음번에 제가 사겠습니다 그게지 다음번에도 밥 먹으러 갔는데 또 바꿔 내니까 막 화를 내 아니 김 선생님은 어떻게 밥값을 내라 그러냐 여기까지 주셨는데 자 이러면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니 막 밀치더니 카드가 더 계산하더라고 그래서 아, 잘 먹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내가 인간성 나쁜 놈이 돼버려서 왜 쟤는 오니까 밥만을 더 먹지 밥값 안 낸다고 대구에서 있었네, 대구에서. 예.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보자. 이건 내가 이게 왜냐면은, 아랫지방 내려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천심시켜야 돼. 최소한 여러분들 밥한 끼를 더 먹지 않으면 한 끼를 사는 게, 만든 게 워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 자체는 좀 체면 그런 게좀 강해. 그러니까 좀, 대구 사람들은 여러분들 양반들이 많아, 안 많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겉으로는 굉장히 양반인, 사실에서 대구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겉으로 양반인 척 하는데 막상 오면 여러분 똑같아 나가고. 나가 똑같은데 점점 안채니까 난 기분 나빠 안 높아 나쁘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대구 지방에 내려가면 여러분들 항상 수도권 사람들이 깍쟁이다 뭐 그런 얘기 만든 이유가 이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하려고 그렇게 얘기해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맨 처음에 가면 그냥 당연히 얻어먹으려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내려가서는 최소한 여러분들 밥을 한끼 얻어먹으면 밥한끼 다음번은 꼭 사이다 앉아야 돼막그 사람이 막 화를 내면 그때 칼 들고 얘기해 여러분들 내가 산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야지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자 여러분들 현재 보자 현재 말이 좀 너무 지나쳤나 아. 자 근데 현재 희한하게 대구 출신의 친구들이 너무 많아 내가 대구 사람들 싫어하는데 희한하게 대구 출신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이 좀 희한해 희한하죠 우리 현재 어디 사람 좋아하면 광주 저런 사람은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사회에서 저런 사람들 자체를 약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그건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 보면은 광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흑백 논리가 정확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뒤에서 뒷담화 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순간적으로 가려내지만은 시간 지나면 그 사람 말을 좀 보면 그 사람 얘기가 맞으냐 잘못하게 말하는 게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광주 사람들 특징인데 대구 분들 같은 경우는 속내를 잘 얘기를 안 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 근데 이제 친구가 한번 되잖아. 그럼 계속 가, 또. 그 친구는 아주 끈끈하게 가. 대구 분들의 어떤 특징이야. 그럼 현실이 지금 얘기한 거. 광주분, 대구분에 대한 갖고 있는 시각 자체도 바로 뭐야? 상동적 태도들 같은 거. 선생님이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 없어? 있을걸? 없다고, 여러분 무슨 고정관념이 있어? 뭘,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사람마다 고정관념이 있다고. 그걸 좀 극복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해바라기 효과를 얘기하자면 관리자가 최고 관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유능함을 표현할 목적으로 자기 부하를 후하게 평가하는 것들을 그걸 해바라기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유사적 착오, 그걸 복제오류라 그러는데 객관적인 기준에 그냥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나야. 선생님 보자. 자, 뭐이 친구 평가하는데 이놈 보니까 성격이 나하고 좀 유사하고 마음에 들어. 좋은 평가는 나하고 유사한 면, 유사적 착오. 자신 말이야. 말하는 것도 삼각하는 것하고 나하고 좀잘 맞아. 정확히 평가하는 것들. 이게 유사적 오차 복제오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판에 관한 내용들 출제, 아까 B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 숙제에서 가져가시고, 평정표 작성 보지 마시고 맨 밑에 유의점 나온 거 보자. 자, 1번에 여러분들 평정 횟수가 나왔어요. 1년에 1회에서 2회가 적당한데, 한군 4급 이상은 12월 말한번 평가하고, 5급 이하는 6월 말과 12월 말두 차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평정자의 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단독 평정보다는 복수 평정이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돼야 돼. 되겠죠? 한국은 여러분들 단독 평정이야? 복수 평정이야? 아까 한국은 평가자가 있고 확인자 두 사람이 한다고 했잖아. 한국 뭐야? 복수 평정이 해당되는 거예요. 자, 평정 결과의 공개. 공개주의가 있고 비공개주의에 그뭐 장단점 나오는데 그거 보지 마시고 요새 시험지에 안 나와.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시고 맨 끝에 보시면은 한국은 뭐를 원칙으로 한다? 평정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럼 네 번째 의의신청. 그럼 결과를 공개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그건 이의신청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의신청은 거 해보자. 평가자한테 합니까? 확인자한테 합니까? 거기 확인자한테 의의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평가자가 아니라 누가 대한다? 확인자한테 의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확인자랑 평가자와 협의해서 결과를 통보해.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는 공무원은 그다음 나온 거 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그 정도 형태는 저 내용 좀 가져가야 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이의 신청한다 그랬어요? 소청한다 그랬어요? 이의 신청이야. 거기 이의 신청이 맞지 소청으로 바꾸면 틀려. 거기 여러분 첨삭지도에 소청 대상하고 그 구분해 놓은 게 있을 거야. 일반적으로 소청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 징계 받은 경우. 이때는 소청한다고 그래. 너무 억울해. 감봉 받았다, 정직 받았다, 잘렸다. 그럴 때 소청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의 신청한다는 게, 그러니까 금평 결과는 의의 신청이지 신분상의 불이익 아니잖아. 잘리거나 여러분들 감봉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 말씀은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자, 이제 넘겨서 어딜 보냐? 쭉쭉 넘겨보자. 496페이지 하나 더볼게 있어요. 첨삭지도에 뭐가 나왔어요? 다면 평가라는 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다면 평가를 이제 달리 얘기할 때는 360도 피드백이라 그래. 전방위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관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하나 동료, 심지어는 고객도 평가의 주체가 되는 걸 얘기해. 거기 동그라미 2번 나온 거 봐. 공무원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나온 거 보자. 상사 동그라미 밑줄, 그 다음에 동료 밑줄, 하급자 민원인. 민원인 고객도 평가라는 걸 얘기해요. 360도 피드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고 2000년도에 다면 평가 제도 자체가 도입을 해가지고 근무 성적 평정 점수 이걸 반영을 해왔다가 2010년도에 관련 여러분들 법제가 바뀌어 바뀌어 바람에 일단은 금평 점수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그냥 인사 행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만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가야 돼. 다면 평가 결과를 이제 근무 성적 평정 점수에 반영을 한다란다 안 하고 있다는 거 정도는 숙제에서 가져가시고. 자, 그래서 이제 하단에 다면 평가의 장단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장점을 얘기할 때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가능케 하죠. 두 번째, 고객의 평가의 주체가 돼야 돼. 그러니까 고객 중심의 행정 기반 조성이 도움을 주겠고, 그다음에 각자 여러분들 권한 갖고 부하들도 평가하다 보니까 권한을 나눠주는 것에 유익합니다. 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 하네. 하죠. 자, 그리고 5번의 별표. 충성심에 더하라.
이걸 달리 얘기할 때는 충성심의 방향전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란다? 충성심의 방향전환. 그럼 지금 얘기한 충성심의 방향전환을 얘기할 때는 이제는 여러분들 고객도 평가의 주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상골한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한테도 충성한다. 충성심의 방향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점이 있겠죠. 사방이 몽땅 적이야. 평정의 불쾌감 스트레스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평정자들, 고객들이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실책도 있고, 또 부하들 입장에서는 상관 자체에 대해서 상관도에 엿 먹어봐 해가지고 모략적인 응답도 해야 돼. 하죠. 이게 이제 두 번째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떡하냐? 부하들 데리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여자 직원한테는 장동건 친구 좀 소개시켜주고, 남자 직원한테는 김태희 친구 소개시켜주고. 이게 바로 뭐야? 현실적 인간관계. 그걸 대중인기 영합주의에서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포퓰리즘 뭐라 했어요? 대중인기 영합주의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위험성이 있죠. 절차가 복잡해지겠고, 형평성이나 정확성도 떨어지겠죠, 여러분들. 왜? 고객은 내부 실정을 잘 알아 몰라.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 없는 것이 가끔 출제 나오기 때문에 내용적이. 됐습니까? 자, 댕그로 간주하고, 자, 이제 오른쪽에 저를 바꿔서 승진 나오고 있어요. 자, 승진 논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 나온 거 보자. 승진은 하위 직급이나 계급에서부터 상위 직급 계급으로의 상향 직이동을 승진이라고 얘기하고, 맨 밑에 보세요. 자, 맨 밑에 승진의 기준 나와, 나와. 그것만 가지고 왔는데, 경력이 있고, 다음 페이지 실적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자, 뭐하고 뭐? 경력과 실적으로 양분된다. 거기 경력을 대표하는 연이 쭉 나와요. 근무년한 학력, 경험 나왔죠. 저거 들어보자. 내가 공직에 20년 근무했다, 근무년은 아니야. 이건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내가 대학교 나왔다. 객관적인 사실이죠. 내가 여러분들, 뭐 경험도 마찬가지죠. 훈련, 경험, 이런 것들.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경력의 객관적 성격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거꾸로 장점도 고대의 객관성을 지니지. 지니죠. 여러분들, 근성, 연수, 이런 것을 여러분들 승진의 기준으로 활용하면은 행정의 이탈이 많을까, 적어질까? 적어지겠죠. 왜? 근속하면 자연스럽게 승진되니까. 근데 근속 오래 해도 여러분 승진 안 되고 다른 놈이 막 치고 들어오면 여러분들 불만 많이 생겨야 생겨. 생기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행정의 안정성, 지역에 기여합니다. 단점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너무 행정에 이탈이 없다 보니까 침체화 가져오고 관료주의화가 등장할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죠. 또 유능한 사람 자체를 승진하고 싶어도 승진이 안 돼. 왜? 근속 연수가 짧으면 승진이 안 돼. 그리고 기관장이 무력합니다. 왜? 기관장 자체가 일하는 사람 능력 뛰어나 승진시키려고 해도 근속 연수가 부족해 승진이 안 돼. 힘 발휘가 못 됩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무력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다 이제 경력 평정의 원칙을 대표하는 것들 네 가지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는 근시성이 나왔죠. 자, 근시성은 뭐야? 과거의 경력하고 최근의 경력 가운데 뭐를 더 중시하는 게? 최근 경력. 그다음에 숙속성은 담당 직무에 대한 숙련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상위 직급하고 하위 직급 가운데 숙련도가 뛰어난 것은 상위야, 하위야? 당연히 상위 직급의 숙련도가 뛰어나죠. 병장과 일병 걸으면 병장의 숙련도가 높지. 친근성을 얘기할 때는 과거의 경력이 현재 담당 아니면 담당 예정 직무하고 유사할수록 높은 배점을 주고 파악하는 거예요. 밑줄 동일 직렬 내의 경력을 우선시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자, 세무직에서 사람을 승진시키려고 그래. A라는 사람은 세무직 경력이 10년, B라는 사람은 행정직 경력이 10년이야. 그럼 누굴 더 우선시? 세무직 경력 우선시. 이게 바로 뭐다? 친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발전성은 훈련 경력 참작해서 발전적인 평정하자고 파악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원칙으로는 이게 가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읽고 이해만 해주세요. 알았습니까? 다른 건 논점 없습니다. 자, 넘겨서 제3장의 사기 파트. 자, 사기에 들어가기 앞서 배운 거 잠깐 좀 정리하고 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넘겨서 어딜 보냐 하면은, 자, 페이지 474페이지. 474. 자, 상단에 제가 외국인 임용 자체의 제한 세 가지 형태겠죠? 국가안보. 474페이지야. 보안, 기밀 분야. 알았습니까? 근데 복수, 복수자는 더 엄격하다. 뭐, 정책 결정, 집행. 뭐와 관련된? 외교, 국가 간 이해 관계와 관련된 정책 결정 집행 분야의 임용의 제한이다. 자,
자, 475페이지에 시험의 효용성 나온 거 보자. 자, 여러분들 채용 당시의 시험 성적하고 채용 후에 근무 성적 비교하는 걸 뭐라 그래? 다당도. 이 사람들 우리 일명 기준 다당도라고 한다. 넘겨보자. 여러분들 직무와 관련된 실질적인 능력 요소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바로 뭐야? 내용 다당도. 그죠? 자, 여러분들 성공적인 직무수행 관련된 이론적으로 추정된 추정적인 능력 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냐고 뭐야? 구성 타당도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실기 시험은 대부분 뭐랑 관련된다? 내용 타당도. 자, 오른쪽에 신뢰도, 일관성, 일치성을 얘기했죠. 여러분 물어보자.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높다. 아니라 그랬죠. 기억나요? 근데 타당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있어야 한다. OX. 그건 O가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넘겨서 페이지 479. 상단에 이런 임명의 절차 가운데 시범령 난거 기억나? 시범은 정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 보장의 임의성을 띈다 안 띈다? 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넘겨서 여러분들 480페이지. 전직과 정부의 용도 가운데 부정부패 방지는 적극적 용도야, 소극적 용도야? 소극적 용도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서 여러분들 동장을 넘기고 세장을 넘기고, 자, 페이지 486페이지. 근무 성적 평정이 나왔는데 오른쪽에 용도를 얘기할 때꼭 가져갈게. 합리적 보수표 작성의 적도 O라 그래서 X라 그랬어요. X라고 얘기했죠? 근데 보수 지급 기준의 활용, 그건 맞아 틀려? 그건 맞다 그랬잖아. 금평이 뛰어나면 높은 보수 줄수 있다 그랬잖아.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도표식 자체를 얘기할 때는 평정표 작성이 간다라고 의미하죠. 문제점, 평정의 무슨 효과? 연쇄 효과의 문제점. 자, 다음 페이지. 평정의 관대와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한 건 뭐야? 강제배분. 자, 한국 강제배분 외워야 돼. 최상위 등급이란 몇 프로? 20% 제하위 등급, 10% 강제배분. 됐습니까? 암기상이라 그랬어요. 자, 넘겨서 490페이지. 자, 금평의 비판 나왔잖아. 대비오차 뭔지 알지?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연쇄효과 얘기했죠? 집중화, 관대와 엄격화, 규칙 종결. 최근의 근무 실적을 중시하는 것을 뭐라 그래? 매미대, 시간적 오류. 그걸 달리 얘기할 때는 뭐? 근접 행태의 착오라고 얘기했죠? 자, 오른쪽에 논리적 오차는 P면 Q이다. 기억나나? 기억날 거야. 출신 성분에 대한 선입견. 상동적 오차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자, 넘겨서 여러분들. 평정 결과 한건 공개야, 비공개야? 공개. 평정 결과에 불만이 있다. 소청이야, 이의신청이야? 이의신청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의신청은 확인자한테, 평가자한테. 확인자,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서 보자. 자, 페이지 498페이지. 아까 제가 경력 평정의 원칙을 대표하는 것들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지. 제일 먼저 뭐? 건실성. 두 번째, 습숙성. 세 번째, 친근성. 마지막으로 발전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최근에 근무 실적을 중시한다. 그건 뭐야? 근시성, 상위 직급, 친근성. 동일 직렬 내의 경력. 응? 아니, 상위 직급은 습숙성 변화입니다. 동일 직렬 내의 경력. 그건 여러분들 친근성 얘기했죠. 알았죠? 그 내용 좀 정리가 좋을까? 자, 그래서 이제 500페이지 사기 파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는데. 자, 일단 사기는 이제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각종 여러분들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게 특히 이 형태에서는 공무원 단체, 공무원 노동자 인정하면 공무원들 사기가 올라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공무원들 보호수 높게 주면 사기 올라가죠. 그래서 요, 지금 이 사기왕 파트에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는 뭐하고 뭐다? 공무원 단체하고 보호수입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가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 단체의 필요성에서 별표 두 개, B급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사기가 무엇인가? 개념. 개념 암기하지 마세요. 한번 읽으면 그만이야. 공무원이 사회적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사회적 자부심이 뭘까요, 여러분들?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긍심,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다고 하는 자긍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시정기관 조직 목표를 달성하려는 직무와 관련된 집단지 근무역을 사악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바로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서 제2절에 우리 사학위와 관련된 제도에서 공무원 단체가 나왔죠. 그래서 공무원 단체부터 내용을 좀 보겠는데, 일단 공무원 단체가 무엇인가 개념이 나와요. 공무원의 권익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들 그냥 공무원 노동조합을 공무원 단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공무원 단체가 노동조합에서 공노총, 민공노, 정공노 쭉 나왔는데, 이거 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았냐? 자, 그럼 그 밑에 필요성에다가 별표. 공무원 단체가 왜 필요하냐? 시험지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공무원 단체를 토대로 전반적인 행정관리, 보수도 여러분들 인상 요구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근무 조건도 개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게 1번은 그 표현이야. 자, 이를 통하여 공무원들 사기가 올라가겠죠. 첫 번째, 오늘 공무원 수의 증가에 따라서 집단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해, 필요치 않아?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무원 단체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관리층과 직원이 서로 잘 만나, 자주 만나서 대내적 민주화에 기여하겠죠. 또, 자생적인 윤리기범 확립함으로써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겠고, 또 공무원 단체를 통해 공무원의 신분이 보호가 되니까 오랜 근속 세계의 직업인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해야 해. 기여하겠죠. 또 공무원 단체를 토대로 인사권자가 제멋대로 하는 자의성을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실적제 강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인사권자의 자의성 배제를 통한 실적제 강화. 그 실적제 강화의 기여에다가 별표에도. 그럼 지금 이게 필요성이 바로 뭐냐? 그 밑에 인정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로 뭐가 나올까? 오른쪽에 부정설 나와. 공무원 단체 인정 안 하는 부정설. 부정설을 집어넣고 여러분들 필요성을 묻는 문제가 나오겠지. 뻔한 거 아닙니까? 자, 그 부정설의 근거를 한번 보자. 제일 먼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냐. 그래서 개인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공무원 단체 인정할 수 없다고 표현해요. 두 번째 나온 거 뭐로 나왔어요? 실적주의 비난. 아까 찬성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 별표야. 둘다 맞아. 어떤 사람들은 실적제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어떤 실적제 강화에 기여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적주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실적주의 왜 뭔가? 여기 보세요. 보세요. 별거 아니야. 공무원 단체를 인정하면 신분이 보호가 되고, 오랫동안 근속을 해야 돼. 오랫동안 근속하는 것은, 자, 근속 연수는 경력이야, 실적이야? 경력이지. 그럼 경력을 실적보다 우선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실적주의. 그럼 둘다 맞아요. 이러고 고민하지 마세요. 둘다 맞아요. 고민할 필요 없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상적 혼란과 국가발전제. 자, 여러분들 노조가 여러분들 무책임한 행동을 많이 해야 돼. 하죠, 여러분들. 국가에서 봉사한다는 사상 혼란 가져 안 가져? 공무원단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보수 문제, 뭐 연금 문제 갖고 막 떨잖아. 여러분 공무원 연금 자체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같은 게 들어가면 뭐 국민연금 수준으로 이제 내려온다는 얘기 들어서 못 들어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좋아 안 좋아? 안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 보자. 그래도 여러분들 뭐냐면은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50% 이상의 100%죠. 100% 이익을 보는 게야. 국민연금은 공무원들이 다 부담해. 근데 여러분들 50%만 부담하면 돼. 좋아 안 좋아? 아, 좋은 거 같아. 좋네. 자, 그런 생각 안 하죠? 여러분 공무원 왜 달라 그래 지금? 공무원 왜 달라 그래?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공무원 왜 달라 그래? 직업.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안정성? 뭐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정년 보장되고 해가지고, 그치? 공무원 대리가 가장 정년 보장 친구는 안정되고 그런 것들 아니야? 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공무원 대리 사람. 근데 그런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나는 내가 만약에 지금 공무원 대리 국민을 봉사하기 위해서 공무원 대리야. 진짜 봉사하고 싶어, 국민들한테. 그럼 여러분 물론 국민 봉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공무원이 돼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아 안 많아? 기회가 많지. 좋은 직업이야. 나는 그래서 목사님보다 더 좋은 직업이 공무원에서 가면
목사님들 기분 나쁘지 모르겠지만은 공무원이 돼가 진짜 국민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목사님보다 더, 왜 목사님은 교회에다 돈 내라고 해야 하네. 그게 돈 내라 그러잖아. 봉투 봉투 열렸네. 그 하늘으로 가는 길이 교회니 교회에다 돈 내시오. 천국을 가는 여러분들 티켓입니다. 여기다 돈 내라고 해야 하네. 교회 증축한다 뭐 한다고 돈 내라 그러잖아. 선생님 친구 한 놈이 교회를 한번 같이 가보자 낑낑을 해가지고 가서 그거 목사님이 날 보면서 돈 내라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냐 목사님한테. 도구 그걸 세 번 했어. 세 번 했지.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갔어요. 돈 얘기 이렇게 하냐고 그 목사님은. 그 친구는 뭐, 야, 인마, 그런 교회 나가지 말라고. 돈 내라는 교회가 뭐가 좋냐고. 근데, 걔는 아주 절실한 신자거든? 그래서 잘 살아. 잘 살아, 여러분들. 교회 나가서 많이 이런 복을 받나 봐. 선생님은 이제 교회 안 나가서 그런지, 그런 복이 없어요. 괜히 걔 그랬나 봐. 걔라고 얘기를 안 했을걸. 잘못한 것 같아. 자, 해가네, 이제. 근데, 공무원 되면 여러분들 목사님처럼 돈 내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무원 좋은 직업이고, 공무원 돼요. 아, 여러분 봐봐. 우리가 주민센터라든가 시청 그런 데 구성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웃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뭐 해야 되니까 이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럼 우리도 기분 좋잖아. 좋잖아. 근데 그런 자세 하나 갖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국민한테 봉사해 주는 거야. 근데 우리 이제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 갖고 국민들한테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죠. 지금 뭐길래. 그래 안 그래? 그죠? 지금 뭐길래 건방을 떨어? 내가 월급 주고 있는데. 요즘, 공무원 되면은 좀 상냥히 웃으면서 얘기야. 이런 걸 그렇게 하겠지, 뭐. 자, 어쨌든 간에, 실적주의 얘기했고, 사상적 혼란 얘기, 국가발전 전이한다고 보는 거고, 기타, 노사 구분 애매란 말이 나와, 나와. 나오죠. 물어보자. 현재 보자. 공무원단체 인정하면은 물어볼게. 사용자는 누구야? 아, 내가 아까 돈, 선생님이 돈 준다 그랬잖아. 사용자는 누구야? 아, 국민이죠. 아, 그래, 안 그래? 노동자는 뭐가 되는 거야? 공무원이고. 근데 생각해보자. 그럼 공무원도 국민이야, 국민이 아니야? 국민이죠. 민간기업 삼성, 전자, 이건희 있고, 여러분들, 이재용이 있고, 사용자 아니야? 그럼 근로자 있잖아, 여러분들. 이제 근로자란 말인지 안 쓴다, 노동자란 말인지 바꾼다.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정부, 우리가 얘기한 국가기관은 그렇게 노사 구분이 애매하다고 파악하는 게, 모호하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럼 노사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노조를 인정하냐?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노사 구분 애매하기 때문에. 또 공무원 단체 인정은 매번 파업하고 퇴업하죠. 그래서 능률성 형성, 계속성 형성에 주의하고, 그대 이익만을 강조하는 특별 집단으로 할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죠. 특별히 걸릴 관계는 보지 마세요. 그 문제 안 나오니까 행정권 영어가 되기 때문에 설명 안 하겠습니다. 특관 집단화까지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부정설의 근거가 뭐가 있는지, 형태까지 내용 정리. 알았습니까? 자, 그 말씀은 여러분들 상가로 사업원의 공무원단체 활동 내용을 대표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 세 가지를 일명 노동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 다음에 단체행동권 세 가지 형태로 보통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보자. 단결권 자체는, 일반 국가들이 대부분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자. 군인과 경찰 같은 경우에 노동상권이 잘 인정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근데 단 거기 네 번째 줄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예외적으로 군인과 경찰한테도 단결권을 인정을 해요. 단결권은 쉽게 단체 구성권이야. 공무원 노동자 단체 구성권이야. 그게 단결권이에요. 그럼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를 만든 이유는 뭐야? 왜? 뭐 때문에? 아, 표소파기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단체 규소권. 알았습니까? 자, 근데 단체 교섭이 결렬돼서 그 마지막 뭐가 단체 행동으로 해야 되는 행동은 뭐야? 파업하고 퇴업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나온 게 동맹, 파업, 퇴업. 퇴업 뭐야? 근무 태만, 업무 태만을 얘기하는 게. 출근을 하되 근무 안 하는 걸 얘기해. 선생님이 학원 나오되 강의 안 하는 걸 얘기해. 선생님이 만약에 파업한다고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노동자야? 그럼 출근해가지고 강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여러분. 자습해. 그럼 가만히 있어. 수업도 안 해. 그게 태업이야.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나온 게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피켓팅 나왔나? 피켓팅은 뭐야?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것들. 이게 피켓팅이에요. 근데 이제
웬만한 국가들에서는 공무원 노조들한테 특히 세 번째 단체행동권 이건 인정을 보통 안 하고 있어요. 라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인정을 안 해. 단 예외적으로 거기 보자. 사실상 노무 종사자라고 나오죠. 이 사실상 노무 종사자 현재 우편 노조가 이제 뭐가 있다? 우편 노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 단체행동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별도로. 영장 내서 가져가시고. 그래서, 그거 봤으면 이제 또 하나 정리할 게, 504페이지. 이제 법률을 봐야 돼. 거기 공무원 단체 현황에 가지고 박스 안에 법률이 나와 있을 거예요.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부터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법률에 관한 내용 자체는 다볼 필요 없겠고, 몇 가지만 가야 되는데, 주요 내용에 보시면은, 가번에, 자, 거기 두 번째 줄 중간에,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자, 동그라미, 누구한테? 노동부 장관에게 뭘 제출해? 설립신고서야, 허가서야? 신고사항이야. 허가받는 게 아니야. 신고로 끝나. 허가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허가하고 신고는 틀리지? 신고로 끝나는 게야. 신고하면 끝나는 게야. 허가사항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노동자 가입 범위가 나와, 여러분. 거기 이제 뭐야, 6급 이하의 기라사 나왔어. 6급이야. 5급 이상은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6급 이하라 할지라도, 이런 거 보자.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다른 공무원의 지휘 감독권.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교육행정직 얘기했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서 6급이나 7급이 행정실장하는 경우에서 학교가 작을 경우에는. 근데 이 사람이, 보자, 6급이나 7급은 여러분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실장 되면 여러분들 실장은 그실 안에 있는 행정실 안에 있는 공무원들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하는 하죠. 그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노조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고편이에요. 그 다음에 노동자 관계에서 행정기관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누가 있을까? 여기 보자. 현실 보자. 뭐가 있을까? 공무원들 봉급 주는 거야. 내가 6급인데 공무원들 봉급을 담당해. 그리고 여러분들 인사 문제 담당해. 이런 사람들은 노조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써놔. 인사 보수 관계 종사자라고 써놔. 자, 이들은 노조에 가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는 이거 외에도 우리가 한두 개더 가져갈 게 있는데, 자, 옆 페이지 각주 34 봐봐. 자, 공무원 노조 시행령 제3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쭉 나왔는데, 그거 다볼 필요 없고, 천천히 체크하는 거 가져가야 돼. 거기 여러분들, 2번에, 가나, 다라, 마. 다. 밑줄. 예산, 기금 편성, 집행에 관한 업무. 단순 집행은 제한되게 나오죠. 그 밑줄. 그리고 마번에, 감사. 밑줄. 그 다음에 4번에 보안 질서 청사 관리 방호 비서 운전 업무 밑줄 비서나 운전 업무도 노조에 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보자. 너를 공무원 되는데 부속실에 근무해. 부속실이 뭐야? 기업의 비서실이 똑같은 거야. 그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비서야, 여러분들. 그럼 비서 신분 갖고 있다는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여러분이 다른 데로 갔어. 예를 들어서 뭐 해가지고 뭐 다른 데로 이동해서요. 민원실로 가든가. 그때는 뭐 가입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전 노조 가입 안할수 있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노조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아까 노조 세 개인데, 세개 가운데 하나만 가입해도 되고, 두 개, 세개 가입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두 개, 세개 가입하면 여러분들 노조 회원비가 많이 나가, 안 나가요? 나이가 보다 하나만 오든 가입을 하죠. 그게 분위기 가입을 안 해서 오게끔 만들어놔. 가입을 할게 만들어야지.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교정수사 업무이죠. 요건 외워야 돼, 지금 얘기하고. 알았냐? 선생님, 미술신 거는 좀 외우라 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계속 보겠습니다. 504페이지. 자, 그냥 다 나온 거 봐.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가 나와. 전임자는 노조위원장, 이렇게 노조 간부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두 번째, 전임기간은 무급휴직이라고 나와, 무급휴직이야. 내가 노조위원장 한다고, 위원장 2년 한다고, 2년 동안 나는 무급이야. 휴직을 된 거로 돼. 그럼 무급이면 뭐 갖고 살아? 노조에서 월급 나와.
노후에서 월급이 나와요. 활동비라고. 활동비가 엄청나. 내가 그걸 정확히 모르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서울 공무원 노조, 무슨 노조에서 뭐 특강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강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 얘기다. 그래서 노조위원장하고 서울 인사동. 인사동 알죠, 여러분들? 인사동이 무슨 갈비집에서 만났거든? 근데 내가 그래서 이제 앉아있다가 갈비탕이 하나 몰라 그러는데, 교수님 갈비집 드시라고 그러더라고. 소갈비. 그래서 소갈비 비싸잖아. 그래서 아, 이거 공무원들 피땀을 흘린 돈이다. 이거 안 먹는다고 그냥 저는 설렁탕, 갈비탕 하나 먹으면 되니까 아니래. 저희들 돈 많이 쓴다 해가지고 먹었어. 근데 그건 이제 뭐냐면은 노조위원장 활동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둘이 나와서, 위원장은 남자, 부위원장이 여자인데, 여자에 당차더라.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해줄게.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식으로, 무급휴직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표자 구성 및 단체 명식으로 왔는데, 공무원 노동자의 대표자는, 자, 법의자, 공무원 노조에 관한 사항, 공무원 보수, 복지, 그 밖에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 그 다음에 국회는 국회 사무총장과 교섭을 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행정부는 누구야? 인사혁신처장이야. 노동부 장관이 아니야. 아까 신고서는 노동부 장관한테 제출한다고 했죠. 근데 교섭은 누구랑 한다?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게 교섭을 해. 근데 모든 걸 교섭하냐? 아닙니다. 교섭 대상에서 제의가 되는 게 아니라 매미대, 정책 결정, 임명권 행사. 이런 것들은 교섭 대상에서 제의가 돼. 자, 그리고 계속 보자. 단체 기술이 결제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상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뭘 지정한다? 조정 신청. 그럼 중앙노동위는 신청을 하면 30일 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까지. 지금 여기까지 가져가는 게 가져가는 게 안전해. 뒤에 거는 7급의 시험제라고 썼구나. 가져가는 게 안전해. 30일 전까지 조정 신청, 조정 마쳐야 한다. 네, 마법 보지 마시고 밥은 나온 거 보자. 정치활동 및 쟁의 금지.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은 정치활동 한다 못한다? 못한다. 파업태업, 단체행동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래서 이 법률에 관한 내용들 지금 얘기한 거는 힘들어도 달달달달달달 가져가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봐서 그 다음 페이지 공무원에 여러분들 고충처리 이건 출제 안 나오니까 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508페이지에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나왔는데, 자, 일단 신분보장에 대한 개념 나온 거 보자.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란 공무원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 불이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신분보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개념이 오지 마세요. 그러면 불이처벌 받는 게 뭐냐? 징계야.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신분보장에서는 출제 나오는 게 징계 제도가 나와. 그래서 옆 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제도 해가지고 견책에서부터 파면까지 나와 있고, 옆에는 유사 징계란 말은 뭐냐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제도로 규정을 알았으나 징계와 유사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위 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제도로 5가 돼, X가 돼. X직은 유사 징계지. 한번 제도. 그럼 먼저 견책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견책은 정가에 대해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을 견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꾸짖는 걸 얘기합니다. 가장 가벼운 여러분들 징계고, 여러분들 6개월간 승급금지. 승급은 호봉의 상승을 얘기해요. 워낙은 1년에 1호 봉씩 올라가요, 여러분들. 1년에 1호 봉. 뭐 이런 9급이 여러분들 5만 얼마 올라가든 5만 얼마? 1년 있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1년 6개월 만에 5만 얼마가 올라가는 거예요. 뭘 받으면은? 견책 받으면. 자, 간복은 1에서 3개월까지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년간 승급금지야. 정직은 1에 3개월 내 보수 전액을 감하고 공무원이나 별도의 보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18개월 승급금지. 정직은 이거 큰 거죠, 여러분들. 봐봐. 그죠? 여러분 공무원 됐는데 정직 받아서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보수 나와, 나. 안 나오는 게야. 1, 2, 3개월 동안 1개월이 될지 2개월인지 보수 안 나오는 게야. 아유, 안 좋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근데 이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린 것을 강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이야. 앞에 1도 없어. 3개월 동안 보수 전액을 가면. 그러니까 6급이 7급 되는 거예요. 5급이 뭐가 되는 거예요? 6급 되는 거.
나그 밑에 해임과 파면은 완전히 공무원직을 박탈한 걸 얘기해. 해임은 퇴직금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3년 내에 공무원 못 되고, 파면은 여러분들, 공무원직 박탈과 함께 퇴직급에게 재직기반 5년 미만인 자는 4분의 1, 2년 이상인, 5년 이상인 자는 2분의 1이 나가면 엄청난 거죠. 퇴직수당 자체는 얼마? 2분의 1 나갑니다. 퇴직금하고 틀린 거예요. 퇴직할 수당 별도로 나와요, 여러분들. 2분의 1. 그리고 5년 내에 공무원 돼, 못 돼. 못 되는 건 지금 얘기한 파면을 얘기하죠. 자, 유사징계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국가공무원 징계전 아니지만 유사한 방법. 직위해제 나온 거 보자. 보직을 피하고 일정 기간 동안 대기명령. 근데 이 대기명령 기간이 3개월인데, 3개월 내에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면 징계를 동원해서 공무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건 직위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위해제는 징계제도가 아니라 뭐라 해서 유사징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른 건 얹어보세요. 요, 지금 얘기한 국가공무원상 징계에 관한 내용들 있죠. 개념들 하나하나 다 숙여서 가져가야 돼. 알았냐? 어쩔 수가 없어 가지고 가야 돼. 근데 이런 거에 시험지 나오면 맞이라는 문제야. 틀린 게 아니라 맞이라고 시험지 나올게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정면. 자, 여러분들 그 공무원 신분이 종결되는 것이 정년이죠. 그 종류가 교재에 연령, 근속, 계급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연령은 60세. 60세. 근속과 계급은 보지 마세요. 시험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연령 정년은 만 60세로 돼 있다. 그 정도.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분 보상에 관한 기본적인 틀 내용들은 다 학습을 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제4절 공무원 보수 있죠. 보수 파트 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자.